안녕하십니까. 홍대 디자인 매니지먼트 미술학원 김동환 원장입니다. 저번 주죠. 입시 설명회 실제로 이제 스트리밍을 처음 진행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채팅창도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뭐, 질문들도 좀 많으셨고, 난좀 적극적인 분위기여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주한주 테마를 가지고 찾아뵐 생각이에요. 오프라인 입시 설명회가 가지고 있는 좀 한계점들.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내용들을 부모님들한테 전달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입시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분량 자체가 되게 광범위하고 세부 과목들이 많이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변화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기초 소양과 기초 디자인, 그리고 병합 유형, 그리고 이제 사고 회전한 발상과 표현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까지 좀안 놓치고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주 정도로 계획을 좀 잡은 거고요.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서울대, 공대, 이화여대, 고려대를 위시로 하는 기초 소양 및 기초 조형 입시와 관련된 변동사항들과 그리고 연례 학사 일정의 변화가 이제 기초 소양 평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이제 영향을 줄지, 그리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방향을 좀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지원 성적의 변화라든지 서울대가 정시로 편입되게 되면서 생겨나게 되는 이제 변동 및 전반적인 나비 효과 같은 것들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해드릴 생각이니까, 시간은 마찬가지로 10시 이제 30분부터 40분 사이 정도 재원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는 단체 문자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10시 30분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그때 뵙도록 하고요. 그러면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